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야, 너 밥 먹는 시간 빼고는 1초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정말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1초도 공부 안 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좀 눈길을 끄는 댓글이 있어서 제가 그 댓글을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내용인즉슨 아무리 철저히 척추위생을 해도 낫지 않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스트로비라는 분이 남기신 댓글인데요. 교수님, 보통 6개월 내지 1년 동안 철저히 척추위생을 지키면 대부분 디스크가 호전된다고 말씀하시는 한편에 잘 나무러가던 디스크를 다시 찢는 데는 단지 몇 초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1년 가까운 긴 시간 동안 24시간 내내 척추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치료법인지 의문이 듭니다. 허리는 운동으로 낫지 않고 외계인이 아닌 이상 척추위생을 낫는다고 하셨는데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요? 신전동작 자제하고 척추위생 나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좋아지지 않고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이런 내용이 그 밑에 또 여러분들이 답글을 달았는데 어떤 거냐 하면 털보스 티치라는 분이 디스크 통증이라면 척추위생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디스크가 원인이 아니거나 척추위생을 지키지 못했거나 이 두 가지를 감별해야 되는데 척추위생을 단 1초라도 안 지킨 게 있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답답하다. 얘긴즉슨 정성거리 말하기를, 당신 허리가 안 낫는 이유는 당신이 1초라도 척추위생을 안 지키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안 낫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제 책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거 아닌가, 책을 읽지 않으셨거나 읽긴 읽으셨는데 좀 건성건성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때, 야, 너 밥 먹는 시간 빼고는 1초도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정말 그 어머니가 여러분들이 밥 먹는 시간 빼고는 1초도 공부 안 하는 시간이 없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되죠. 척추위생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1초가 아니라 1시간 혹은 2시간, 뭐 30분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 책에 보면 허리가 인생을 만날 때 하는 그런 소제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적천의 원칙, 방바닥에 100만 원 이하 떨어지면 죽지 말라, 그렇지만 그게 척추위생 1초도 구부리지 말라는 뜻이긴 하나, 그거는 여러분들 어머니가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할 때 잔소리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고요. 실제로는 뭐 5천 원짜리 하나라도 주스셔야 되잖아요. 그 주울 때 안적천의 원칙으로 주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하니, 여러분들이 제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3번 정도 제대로 읽으시면요, 이런 중요한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게 뭔가 하니, 척추위생으로 허리가 좋아지는 것은 디스크가 붓기 때문이고, 척추위생을 못 지켜서 허리가 아프게 되는 건 디스크가 다시 찢게 되는 건데, 하루 종일, 그러니까 오늘 아침 6시부터 내일 아침 6시까지 허리 디스크를 찢는 것보다 붙이는 게 더 많은 하루가 있고, 그 하루가 계속 모이면은 허리 디스크는 점점 낫게 되어서 안 아프게 됩니다. 그러니까 1초도 구부리지 말라 하는 거는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디스크를 붙이는 것이 디스크를 찢는 것보다 더 많게 살아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면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덜 아프게 되고, 그러면 그런 분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 중에 디스크를 잘 붙이는 시간이 얼마나 많고 내가 디스크를 찢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잘 생각해 보셔서 따져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건 뭐 제가 스트로비님과 제가 한 뭐 한 2주 정도 제가 같이 합숙을 할 수 있으면 제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그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한 3번만 정독을 해보십시오. 정말로. 자, 그 다음에 주윤이란 분은, 저도 이분과 동일한 질문 남깁니다. 아예 숙이기, 바닥 물건은 쉽게 넘어졌고 무궁은 아예 들지도 않고 백년동 1단계만 하는데
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반째 다리가 저려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MRI상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서 그러고 신경의 염증 반응 때문이라고 정승근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대체 언제 직장도 나가고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분은요, 1년 반째 다리가 저리다 이 말씀은 물론 MRI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는 하지만 방사통이 있는 것이죠. 방사통이 만약에 있다면 그 방사통은 척추위생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방사통이 척추위생만으로 해결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고 때로는 그래서 그 시간을 짧게 하려면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정확하게 한번 맞아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척추위생을 제대로 했는데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척추위생을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도 낫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 방사통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럴 때는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 제대로 된 정확한 경막에 스테로이드 주사가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척추위생을 열심히 해도 낫지 않는 것은 아직 나을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찢어진 디스크가 붙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좀 더 기다려야 되고 그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점점점 좋아지는 통증인지 아니면 통증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건지 아니면 한 3개월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그전이랑 똑같다든지 이런 경우는 척추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재채기를 3회 정도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분은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후관절 문제가 있으면은 요추전만으로 잘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파셋 조인트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정말 낫지 않는 분들은요, 제가 꼭 엎드려 눕게 한 다음에 허리를 만져봅니다. 파셋 조인트를 만져보고, 그 다음에 디스크에 스트레스를 줘서 그 통증이 어디서 나오는지, 후관절에 스트레스를 줘서 아픈지, 디스크를 스트레스를 줘서 아픈지를 반드시 만져보는데, 거의 100명 중에 99명은 오랫동안 안 낫는 분들은 디스크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가신 40대 남자분이신데요. 히엇, 이응, 지엇, 뭐 이런 그 첫 글자로 된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제가 손꼽는 잘 낫지 않는 분 중에 한 분이셨어요. 이분도 제가 정말 너무 안 낫길래 엎드려서 다시 이제 후관절이랑 디스크를 만져봤는데 후관절 쪽 통증은 아니더군요. 그래서 이분도 제가 아주 그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분들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후관절이 있을 때 그럴 때는 꼭 이제 전문의가 한번 진찰을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하다. 허리 가운데만 아픈데 정말 안 낫는 경우는 그때는 이게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특히 척추관절염 가장 특징적인 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있죠. 그런 병이라든지 아니면 연세가 50 넘어서 우리 온몸에 허리뿐만 아니고 온몸에 관절에 염증이 막 생겨서 한 2, 3년 고생하게 하는 폴리마이알지아 류마티카 PMR이라는 그런 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왠지 모르게 이 그 관절, 큰 관절에 막 그 염증이 막 생겼다가 또 좋아졌다가 하는 CRMO라는 그런 병이 있습니다. Chronic Recurrent CRM, Multifocal Osteomyelitis, 뭐 이런 CRMO라는 그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은요, 허리에 오면 MRI 보면 너무너무 험합니다. 마치 거기에 균이 확 그 세균들이 막 들어찬 것 같은 그런 모양이라 이 뭐 MRI 보신다면 CRMO는 보통 감별이 됩니다. 제일 오히려 문제가 이게 CRMO인지 균이 안 들어가고 이 염증이 생긴 건지 정말 세균성 디스크 염증인지를 감별해야 될 정도로 뼈에 이제 조직 검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병에 가까워서 그 병일 가능성은 보통 드물고요. 그렇지 않고 척추위생을 정말 열심히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도 제대로 맞고 책도 3번 이상 정독해가지고 완벽하게 이 부분을 알아낸 경우 낸 다음에도 낫지 않는다면 이제 이런 류마티스 관련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내장기관에 췌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도 꼭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척추위생이라는 것이 그냥 1초라도 구부리면 너 허리는 낫지 않을 거야. 그건 잘못된 이야기고요. 제 스스로도 벌써 오랜 동안 허리가 아프고 하면서도 1초 이상 허리 구부릴 때 많고 소파 들었다 내렸다 할 때도 많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1초라도 구부리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애타는 어머니가
고3 아들한테 하는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책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세 번만 정독해보십시오. 정말 제가 15년 이상 걸려서 쓴 책이기 때문에 한번 정독하면 여러분들한테 그 오랫동안 허리 낫지 않는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